안녕하세요. 함영민의 디카 갤러리입니다. 오늘 에어팟에 철가루가 있다고 해서 철가루를 없애는 방법을 제가 우연찮게 발견을 했어요. 그래서 공유를 할까 합니다.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이렇게 다이소에서 스티커 리무버라고 하는 스티커 타르 제거제가 있는데요. 자동차 용품점에 있습니다. 2,000원 정도 하고요. 이거를 물티슈가 마른 물티슈에다가 살짝 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. 제가 면봉으로 해봤는데 면봉은 힘이 약해서 잘안 없어집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해서 끝에다가 살짝 칙 좀 뿌려주시고 오염이 된 부분을 닦아주시면 됩니다. 손톱 끝으로 해서 한 번씩만 닦아주는데 한세번 정도 문지르면 없어져요. 깔끔합니다. 완전 새거가 돼요. 자, 철가루가 깔끔하게 없어져서 제가 글로 사진으로 보여드릴 텐데 그 전과 후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. 아주 깔끔하게 닦이는 것을 볼수 있고 마무리는 물티슈로. 자, 에어팟에 제가 철가루 방지 스티커를 살려고 했는데 필요가 없게 됐어요. 너무 깔끔해졌어요. 살짝 묻어있는 부분 보이네요. 이 부분은 또 이렇게 살짝 삑삑 소리가 날 정도로 힘있게 몇 번만 문질러주시면 아주 깔끔해집니다. 자, 에어팟 철가루가 없어진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죠? 여기까지 함영민의 디카 갤러리였습니다.